여러분 다시 또 들어갑니다. 설명을 아까 교정하기 브이로그를 성관념 청산시키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성에너지 여러분의 여성 남성이 다지 그치? 그 여성 남 수치 주면 존재를 수치 주면 여자 남자를 수치 주잖아. 근데 모든 에고인 여자 남자는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강자 약자가 그 강자 약자가 사랑으로 이렇게 쓰게 될 때는 그 영체님의 사랑이 도는 거예요. 영체님의 사랑이지. 모든 걸 다 사랑으로 쓰게 될 때 그게 깨달은 사람이고 강자 약자를 가해자 피해자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쓰게 될 때 그래서 두려움 수치 지배 당할 때도 두렵고 지배할 때도 두렵고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게 다 수치스럽잖아. 엄마 아빠가 막 싸웠어.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딱 때렸어. 그래서 엄마를 막 이렇게 물었어. 그럼 엄마는 착한 사람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그냥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하죠. 수치잖아요. 가해자 피해자 그 수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개판일까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수치 그 두려움과 수치만 느끼면서 가해자 피해자로만 사는 게 에고의 슬픈 운명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걸 보면 두렵죠. 두려움을 느낄 때 수치당할까봐 이 가해자 피해자를 보면서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느껴야 돼. 가해자든 피해자든 강자든 약자든 사랑을 못 쓰고 두렵고 수치스럽게 쓰니까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올라오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가해자 피해자도 아닌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 두려움에 떠는 나도 그걸 보고 두려움에 떠는 나도 나고 할 수 없이 하는 나도 나고 이거를 이게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효정이 그 여자를 그 성에너지를 인정해 준다고 이제 브이로그로 찍으러 올라가서 찍는데 효정이가 춤을 잘 추잖아. 섹시 댄스도 막 추고. 그러니까 나는 춤출 때 애가 바로 분리될 줄 알았어. 아이 근데 춤을 딱 들어봤는데 이상한 거야. 처음에 이렇게 딱 엄마가 성을 보여줘요. 혜련 엄마가 이렇게 딱 섹시를 딱 써줘. 성을 딱 보여주면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냥 성이야. 섹시 파동이 쫙 보여주면 이제 두려움이 올라왔어. 근데 훅 안 들어가는 거야. 보통은요 훅 들어가서 이러고 막 이게 그 관념체가 뜨죠. 속칭 딩이라고 하는 관념체가 뜨면서 슉 올라와서 나가고 나면 자유로워지는데 저하기는 좀 느끼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눌러 참고 절대 걔를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 자체가 돼버려.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 성에너지 여성과 그걸 보는 그 가해자 피해자인 여성을 보는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존재 요게 돼야 되거든. 이렇게 분리당 두려움과 그걸 보는 아픔 수치당한 아픔과 두려움이 딱 분리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합체가 돼서 그냥 통 두려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출 때 어떻게 추냐면 제가 이렇게 확 맡기고 나를 그냥 맡기고 내가 그냥 약자가 되고 상대가 강자를 하기 위해서 리드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딱 강자가 돼서 확 리드를 하고 상대를 약자를 시켜요. 이럴 때 맡길 수 있어야 되거든. 두려움을 인정하면 맡겨버려요. 그래서 어떠냐면 내가 리드할 때도 행복하고 내가 리드할 때 지배당할 때도 행복하고 본인이 날 막 지배하면서 리드할 때도 막 행복하고 이걸 느껴야 되거든. 근데 저하기는 내가 지배하려고 하면 이 관절이 나는 그렇게 뻣뻣한지 처음 알았어. 이게 안 따라와.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 막 그래서 네가 날 지배라 했더니 리드도 잘못해. 막 나 이런 데를 막 치면서 막 리드하라고 했지 날 구타하라고 안 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지가 또 그걸 못해. 막 괴로워해. 막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야. 그 가해자 피해자가 수치고 두려움이지만 그게 또 사랑이란 걸 알아가는 거고 그게 지배할 때 행복하고 지배 당할 때도 행복해. 여러분 가해자 피해자가 강자 약자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게 가해자 피해자라고 느끼는데 사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가해자 피해자인 거야. 그걸 인정하면 행복하거든. 그 가장 표본을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표본을 보여주는 게 여성 남성이에요. 모든 집은 지배구조가 형성이 돼 있어. 요즘은 여자가 세져서 여자가 지배자 남자가 피지배가 된 집안도 많아. 근데 예전에 남자가 신체 조건이 태어날 때 농경시대나 수렵시대는 어때요? 남자가 뭐 먹을 거 가져오니까 그리고 적이 침입하거나 야생동물일 땐 여자를 보호했지 그치? 아니, 남자가 갑이었거든. 이 체력 힘으로 그래서 거기서 남자는 지배자 여자는 피지배자가 이렇게 딱 된 거야. 이때 그 지배를 받아들이면 행복해요. 지배당할 때 행복해요. 그리고 남자한테 순종할 때 남자는 내가 딱 지배할 때 여자가 순종해 두면 되게 행복해요. 그 기쁨을 느껴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다 버려서 수치랑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면 괴롭게 사는 거야. 근데 효정이가 그거더라고. 너무 이 무의식에서 괴리가 커요. 그 에고와의 괴리가. 자기가 정말 약자로 살고 싶었대. 본인 말로는 약자로 남자한테 지배당하고 싶었대. 그래서 너 지배했니? 이제까지 내가 알거든. 지가 남자친구 지배한 걸 알거든. 그랬더니 머리로만 지배하고 싶었지 지배당하려고 하면 너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절대 지배당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게 뭐냐면 지배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약자가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 즉 약자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인정을 못 해주는 거야. 약자는 늘 지배당하고 약하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 거지. 여자는 그래서 약자라고 생각한 거야. 사실은 그 약함을 여자가 받아들이면 어때? 그 약함으로 남자를 지배해. 그렇잖아. 여자가 보호해달라고 그럴 때 목숨을 바쳐서 보호해줘. 강자가, 남자가. 그 약함으로 지배력을 쓰는 거야, 여자는. 그래서 약함과 강함을 6대4로 여자가 쓰고 남자는 강함과 약함을 6대4로 쓰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봐라. 그렇게 신체가 이미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한테 지배당하면서 6대4로 다 지배당하면서 이렇게 하는 남자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열등하고 찌질해. 또 육체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막 남자를 지배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때리면서 사는 여자를 보면 행복해 보이냐고. 사랑 못 받는 것 같잖아. 그게 다 연극이에요, 이 삶이. 그걸 잘 그 마음을 쓰면서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그 두 마음이 다 괴로운 거예요.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든든한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났단 말이야. 약자로. 그래서 영채님을 모르니까, 신성한테 의탁하는 걸 모르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약한 여자를 인정 못했어. 여자가 약하다는, 약함과 여자는 이꼬르가 아니에요. 여성성은 뭐예요? 약함을 쓰는 여자가 더 강한 거야. 약함을 쓰는 여자. 그러니까 혜라 엄마는 예전에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삐쩍 말랐었지. 그런데도 이 떡대 같은 강한 남자들 내가 지배했다니까. 왜? 오히려 이렇게 강한 여자들은 지배를 못했어요. 남자가 안 좋아하니까. 사랑받는 여자는 강한 거야. 그 약함을 이용해서 사랑받으니까 그런 막 깡패 같은 남자친구들이 가방 매주고 무릎 꿇어! 그럼 막 무릎 꿇고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은 내 힘으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두려운 거지. 그걸 써야 행복한데 그걸 못 쓰고 사는 여자는 불행하고 남자는 강함을 통해서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고 막 이럴 때 행복한데 그걸 인정을 못하면. 근데 그 저하기는 인정을 못한 거 자기 약함을. 약함 인정하면 진짜 약자 돼서 약한 여자 될까 봐. 여자는 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강함을 쓸 수 있는 거야. 그 약함으로 막 남자를 지배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그 남자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아 그걸 못 행겨. 그러니까 또 어때? 강함도 인정 못하는 거지. 여자를 너무 사랑받고 싶어. 여자를 버리니까 약한 여자를. 너무 사랑받고 싶으니까 강한 강함도 인정 못해. 그래서 약한 여자로 사랑받고 싶다가 쓴 게 뭐냐면 똥싸배기 애기. 애기를 써서 그 애기가 지배자라는 거. 지배하는 애기를 썼다고 아까 그러더라고. 남자친구한테 지배하는 애기. 엄청 이상해. 애기는 약한데. 그 의식이 되게 많이 왜곡된 거예요. 근데 저하기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서 여성 남성이 왜곡돼. 여성 남성은 평등한 거야. 자꾸 페미니스트를 외치는 여자분도 착각하고 있어. 여자가 약하다고? 그거는 농경시대, 수렵시대 때나 그래. 지금 전부 다 이 머리로 하고 육체의 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시대에 무슨 페미니즘이요. 여자가 약한 거? 호리호리하고 힘이 약한 거? 그게 무기야. 약한 여자가 울어봐. 센 남자가 다 해준다. 그거같이 편리한 무기가 없는데. 약함과 여자를 동일시해요. 약한 마음을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쓰는 게 여자고 강한 마음을 멋지게 카리스마 있게 지배하면서 쓰는 게 남자고. 근데 남자도 남자의 눈물이 얼마나 여자를 울려. 남자도 약함 쓰잖아. 옛날에 우리 선배 내가 한 2년을 만난 선배가 있어서 헤어지려고 했는데 못 헤어지겠어. 왜? 만나면 울어. 너무 불쌍하고 막. 그리고 왜 그 사람은 아직도 기억이 나. 딱 이렇게 어느 날 한 번에 톡하게 마음먹고 얘 그래 이 남자는 내 남자가 아니야. 그래 네가 울어도 소용없어. 난 헤어진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알았어 하고 딱 바바리 코트를 입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뒷모습이 너무 그 쓸쓸한 거야. 왜 그런 소설이 나오지? 푹 꺼질 것 같은 뒷모습. 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만나준 거야. 내가 그래서 2년 동안에 끌려다닌 남자가 있거든. 남자도 그 약함을 쓸 때 그 외로움과 그 쓸쓸함과 불쌍함을 쓸 때 그렇잖아. 그거 쓰는 거야. 다 남자의 약함도 그렇게
그 여자를 지배할 수가 있는데 여자의 약함을 얼마나 지배해. 그 마음을 더 잘 쓰게 조금씩 자기의 무기로 갖고 태어난 거지. 여자가 더 약한 존재가 아닌데. 약한 존재가 나, 응? 그 약함을 인정 못하고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고 진짜로 힘이 없는 건데. 약함을 인정 못하면 강함도 인정 못해요. 왜? 약하게 보호받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 여러분 단맛만 먹으면 어때? 짠맛이 땡기지. 어떤 아기가 다이어트 영상 찍은 아기가 뭐래. 내가 다이어트 안 되는 이유. 케이크 단 거 먹고 싶으면 막 먹었대. 그럼 울렁거리니까 이제 매운 걸 먹어야 되겠어. 신라면 그러는데. 그러면 약간 짭짤하고 느끼한 맛이 땡기대. 그럼 뭘 또 먹는데. 치즈를 먹고. 이러다 보면 모든 맛을 찾아서 먹게 돼 있는 거야. 우리 몸은 그래. 그치? 커피도 단짠이 들어가야 맛있는 것처럼 마음도 그래. 계속 행복하면 어떻게 해. 저 재벌 3세들이 일부러 괴로움을 겪잖아. 일부러 막 노름하고 막 이렇듯이 똑같은 거야. 강함만 계속 쓰면 약함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선배 언니가 그 우리나라 로펌 3대 그 뭐 변호사에 드는 아주아주 국회의원도 한 그 아주아주 강한 남자지. 막 그냥 독설도 날리는 되게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남편으로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배 언니 집에 가는데 되게 두려움이 올라서 그 형부가 되게 무서울 거야. 갔더니 웬걸 완전히 애완견 같아. 언니 앞에서 설탕 사와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하고 갔다 오는 거야. 이거 말고 뭐 그 황설탕을 사오랬지. 그러니까 어 잘못했어요 마나님 이러고 또 가져오고 그래서 엄마 형부가 왜 저렇게 달라니까. 예 말만 말하지 마. 응? 아주 말을 저렇게 안 들어먹는다. 그러면 쥐잡듯이 하는 거야. 근데 너무 좋아해. 그 쥐잡듯이 하는 언니를 너무 이상했어요. 밖에 나가서는 막 청문회 때도 이렇게 하고 술을 주당해. 막 그냥 쌍욕을 날리면서 신문기자 폭행하고 막 이런 거 놨던 형부인데 아니 언니 앞에서는. 근데 또 이 언니는 되게 웃겨. 나와서 이 언니가 강의를 했거든. 대학 교수였는데 강의할 때는 얼마나 상냥하고 아기들한테는 우리 제자들한테는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하고 막 되게 상냥했거든. 남편한테는 쥐잡듯이 해주는 거야. 남편은 좋아하고. 그게 그거야. 와일드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야. 밖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던 남자는 집에 와서 부인한테 잡혀 살고 싶어. 약함을 좀 쓰고 싶어 자기도. 그때 안정감을 느껴. 에고는.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확신이 없거든. 그래서 항상 강함만 쓰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이게 두려워. 약함을 또 써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야 밖에서 그렇게 찌질하다고 맨날 당하고 살았던 남자는 집에 오면 방구석 여포가 되는 거야. 소리소리 지르고 술 가져와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강함을 먹어야 되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마음에는 어떤 게 더 좋은 게 없는 거야. 다 인정한 사람이 강자야. 얼마큼 인정했느냐. 그 인정은 그냥 머리를 인정해야지가 아니야. 어떤 마음이든 그걸 딱 보면 너무 두려워. 수치당할까 봐. 어떤 마음이든 수치당하거든. 너무 강자 쓰다 수치당할 수 있고 너무 약자 써도 수치당하고 여성성 쓰다 수치당하고 수치 안 당한 마음이 있으면 나가봐. 다 당해. 어느 경우도. 그래서 어떤 마음이든 다 당해. 그게 많이 당한 마음이 있고 좀 덜 당한 마음이 있을 뿐이지. 그치? 그러니까 다 떠. 그러면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그 마음을 인정해주고 내가 이 마음을 되게 두려워한다는 거. 수치당할까 봐. 이 마음이 인정하는 걸.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인정 못하는 그 약자. 이거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그 약자 마음을 인정해주면 그 마음이 인정된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많이 한 아기일수록 이게 강하지. 그 마음을 잘 써주니까. 근데 아까 브이로그 쓸 때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그 아기를 인정을 안 했어. 그게 약자거든.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너무 두렵거든. 어떤 마음이든. 자기 여자 볼 때 너무 두렵고. 그게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고. 부모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었으면 너무 무서워. 내가 딸인 게. 마음으로 인정하려면. 근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나 약자를 인정을 못했어. 그러니까 그 마음뿐이라 어떤 마음도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걔 그 약자 벌벌 떠는 약자 마음을 보고 두려워하는 애를 인정 못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다 인정을 못하니까 약자를 인정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 인정이 안 돼요. 강해지려고 애쓰고 이렇게 산 사람들 고집 부리고 그러니까 아주 약한 존재로 힘들게 살지 두려움 수치로 살지. 어떤 마음이든 다 인정하면 지배당할 때도 행복하고 지배할 때도 행복하고. 여러분 헤라 엄마가 여러분을 다 지배하려고 해? 집에서 엄청 잘 당해. 우리 수민이는 날 갖고 놀잖아. 애기 취급하고 막 귀여워 이렇게 하잖아. 수민이 못 봤어? 나한테 귀여워 이렇게 하면 난 또 이렇게 받아주잖아. 근데 여러분 다 믿고 맡기잖아. 그냥 다 맡겨서 내가 못하는 건 아예 까놓고 황준아 엄마가 이거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냥 맡겨버리잖아. 턱 막
아껴버리고 그냥 약자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인정 못해? 너무 두렵잖아. 약자 인정하려고 뭐. 내가 아니면 안 돼. 잘못될까봐 두려워. 또 강자 인정하려면 비난당할까봐. 이렇게 해! 하고 딱 지배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 너는 아주 지배자, 독재자지? 막 가해자지? 이럴까봐 두려우니까 또 그거 인정 못해. 그러니까 엉거주춤 똥싸배기처럼 사는 거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마음을 쓸래도 괴롭고 저 마음을 쓸래도 괴롭고 이렇게 사는 거야. 에고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아까 하다하다 안 돼갖고 현지를 불러 올렸어. 근데 현지는 그래 좀 인정이 되대. 그래서 현지는 집에 당할 때 더 행복해서 집에 할 때 행복했어. 당할 때. 확 당기니까 쫙 오고 막 너무 좋아해 막. 섹션으로 쫙 봐주니까 그 처음에 약간 두렵다가 샥 해주는 거야. 자 수민이는 집에 당할 때 행복했어? 집에 할 때 행복했어? 저도 당할 때 더 행복한데 할 때도 뭔가 그 묘한 쾌감이 있지. 그렇지. 그걸 알아야 돼. 고통스럽다는 것만 알고 있어. 모든 애고들은 지배하고 지배당할 때. 근데 그게 아니야. 짜릿하다고. 여보 설탕 사라 이럴 때 뭔가 쾌감이 있다니까. 그러면 예마님 이렇게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쾌감을 느껴야 돼. 그러다 이번엔 거꾸로 남편이 부인한테 이놈의 옆에 내! 막 소리 지르면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거를 이렇게 즐겨주면 어떤 마음이든 행복하게 사는데 부부싸움도 재밌는겨 그럴 때. 근데 그걸 그냥 괴로움으로 느끼고 그 마음을 보는 두려움 수치를 인정을 안 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을 인정을 안 하면 그 약자 마음 인정 안 하면 전부 그게 괴로움이 되는 거야.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뜨거든 어쩐 마음이 뜨든. 그럼 걔랑 막 싸워 수치당할 두려움. 그러다 괴로움만 느끼다 끝나는 거야. 행복한 거 못 맛보고. 그래도 이야기들은 뚫고 들어갔어. 수치당할까봐 두려움이 좀 인정된 거지 약자 마음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데 효정하기는 숙제 줬지. 지배자와 피지배자 보면서 그 두려움 올라오는 거. 근데 그 여성 남성의 가장 큰 게 그 지배자 피지배자의 성 고마움이거든. 그걸 보는 그걸 인정하면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니까. 여러분도 어제 구보 갔다 왔지. 야간 구보 그치. 그때 자기 여자 남자 봤잖아 그치. 그러면 자기 여자 남자 볼 때 집에 당하는 쪽이에요? 집에 하는 쪽이에요? 자 보람이부터. 저는 집에 당하는. 당하는 게 좋지. 네. 그 집에 당하는 너를 수치스럽고 두렵다고 버렸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수치 당할까봐 두려운 여자를 인정해주고, 그래서 집에 당하는 그 쾌감, 기쁨을 딱 느끼면 그 다음에 지배하는 기쁨을 알 수가 있어. 약자와 강자는 하나기 때문에 당해주고 또 확 해주기도 해. 할 수가 있다고. 지배하는, 지배당하는, 당하는 나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가 버려지면 그 다음에 지배하는 나에 대한 두려움 수치도 쉽게 버려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가해자를 좋아하는 아기도 있었어요? 가해자. 지배하는 게 난 더 좋더라. 내 여자 남자. 봐봐 강성이야 쟤. 거기에는 거기에는 열등해요 이러는데 제가 보통 얘기 아니야. 저 상욱이. 왜냐면 눈 똑바로 딱 뜨고 내가 뭘 딱 지적을 하고 혼내줘도 다 알아듣잖아. 그게 싹 알아듣는 게 그게. 그래서 우리 애기는 지배하는 게 좋지만 너 지배당하는 것도 좋잖아. 네, 좋습니다. 좋아. 그래서 얘가 옛날에 내가 아우 얘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 회사에서 부장이 하나 있었는데 엄청 많이 혼내켰대. 그래서 다 싫어했대 직원들이 혼내킨다. 근데 얘는 좋았대. 날 가르쳐주려고 저런다. 그게 뭐냐면 지배당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벌써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관계는 뭐야? 사랑인 거예요. 내가 길 가는 사람 지배하고 지배당하려고 해? 아니면 내가 아우 상대하기 싫어 쟤. 아우 쟤 더럽고 냄새나. 걔를 지배하려고 해? 내가 좋아하니까 지배하려고 해. 우리 왜 초등학교 때 고무줄놀이 할 때 남자가 와서 막 줄 끄는 게 그거야. 쟤들을 지배하고 싶은데 이쁘니까 지배하고 싶지. 막 누더기처럼 못생긴 여자를 왜 지배하고 싶겠어. 그렇잖아. 내가 싫은 남자한테 왜 지배당하고 싶겠어. 그게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상욱이가 헤라 엄마가 딱 이렇게 지 윗사람으로 지배해주니까 어, 나의 사랑에서 가르쳐주려고 하네? 받아. 그 부장한테도 사랑받았을 거라고. 어 그렇게 지배당할 수 있는 아기는 지배하고 하는 것도 쾌감을 느껴요. 되게 행복하지. 근데 그거를 수치당할까봐 두려워서 그걸 못 봐. 너무 두렵다. 그걸 버린 아기들.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약자 강자 피해자 가해자를 못 본 아기들은 맨날 괴로움으로 사는겨. 그냥 두려움으로 지배되는겨. 그냥 두려워서 그냥 마지못해 하고 행복하게 하지를 못하고. 그럴 때 내가 동물성 에고라고 하는 거야. 두려움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상욱이처럼 그걸
이렇게 행복하게 느끼고 날 사랑하니까 이러는구나. 물론 두렵지, 니도 그치? 두렵지만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면 그게 인간성인 거야. 그 행복을 알아야 돼.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행복을. 응? 그럼 사온 게 한 명밖에 없어? 지배하는 거? 남자들은 다 지배하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지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람은 당하고 말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당하고만 살아서 하려니까 너무 두려워요? 미치겠다. 그렇지. 황준이는 뭐 누나한테 지배당했으니 너는 네, 여자와 관계에서는 좀 지배를 많이 당하는 편이고 세상 나가서는 뭔가 약간 갑으로 지배하는 걸 좀 좋아하고 좋아하고 네. 그러니까 너는 잡혀 살아야 될 운명인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네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여자 앞에 가면 힘이 빠지게 돼 있는 거야. 경험 정보에서 아니 남자들은 그래도 지배하는 게 좋고 여자들은 당하는 게 좋고 조금씩 물론 여자도 지배하는 게 좋고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쾌감이라는 게 여자로 이미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음적인 거거든. 그래서 어떤 게 우월하지가 않아요. 지배하는 게 뭐 우월하고 당하는 게 우월을 그러지 않아요. 사실 당하는 약자 입장에서 또 지배를 하거든. 당해주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가해자는 피해자가 꼭 필요한 거야. 지배하는 자는 지배당하는 자가 필요하지. 왕은 백성이 필요해. 백성은 왕이 필요하고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니까 서로 꼭 필요한 관계지. 되게 행복을 느끼는 관계. 자 여러분이 구보했을 때 그 열등이 올라온 거 좀 말해볼까? 가만히 있어보자. 누가 얘기해볼까? 자 은수가 네. 은수가 어제 올라온 거 얘기해봐. 구보할 때. 어저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 올라왔지 아가. 그러니까 직감이 두려운 이렇게 살다기가 죽는 게 약했다. 그냥 두려움, 통두려움이다. 은수가 네가. 근데 그 통두려움으로 그렇게 있으면 진짜 죽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을까봐 네가 그 위에서 즐거움을 쓰는 거야. 쓰는 애가 있어. 그치?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막. 그래서 그 사랑을 먹고 살아온 거야. 걔가 가짜지만 너를 지금까지 살아있게 한 원동력이야. 이해되냐 아가? 그 은수가 아기가 널 살게 했어. 사람들한테 막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막 엄청 그 뭐라 해야 돼 아기 같은 것도 쓰고 막 챙기고 하는 아기가 있어. 요번에 서울대로 가니까 그 아기가 있더라. 근데 그 아기가 애쓰는데 애쓰는 걸 몰라. 잠재의식 자체가 이미 너무 두려워서 그렇게 하고 산 아기라 이제 그 아기가 버려질 때가 된 거야. 내가 이제 아 은숙이가 저 아기가 있는데 그걸 그냥 얘기해주면 얘가 인식도 힘들 뿐더러 그 아기가 이쁜 아기인데 그걸 통해 사랑을 받았는데 저절로 알아차리고 버려지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몇 달 후가 될 줄 알았어. 그래서 조금 쟤랑 좀 몇 번 더 놀러 가야지. 놀러 가면 이제 그게 분리되겠지? 딱 그랬는데 구보하면서 그게 좀 알아차려진 거야 네가. 걔가 사실은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그 두려움 보는 게 너무 끔찍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 무기력고 그게 너무 무서우니까 걔가 걔를 갖다가 놔버리고 자연에서 사랑받고 막 사람들 기쁘게 해주면서 이렇게 사는 거야. 너무 허무함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 그거 잘못하면. 그래서 엄마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어제 네가 이제 그걸 본 거야.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굶어죽은 애기. 굶어죽은 애기가 올라왔어. 그래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근데 나도 그때 막 위장에서 위장에 무슨 이렇게 블랙홀이 생기더라. 니네 가고 나서 있잖아. 계속 음료를 두유를 세 캔을 마셨어. 근데 무슨 블랙홀이 생긴 것 같아. 그래서 또 물을 마셔도 야 보통 내가 물을 그 물은 많이 못 먹거든. 빵빵해 두 캔만 마셔도. 근데 어제는 다섯 캔을 마셔서 뭔가 이것저것 막 이렇게 사이다. 근데 이게 여기가 블랙홀처럼 구멍이 뚫려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배가 안 나와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랐어. 조금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쟤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서 받았더니 굶어죽은 애기 얘기들 하더라고. 그러면 생각해봐. 굶어죽은 애기는 어떤 애기야? 내가 깐난쟁이 밥도 못 먹는데 스스로는 음식도 안 주고 굶어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너무 두렵지. 누가 날 먹여줘야 되는데 먹여줄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그 애기. 그게 올라온 거야 저 아기가 어제. 개두려움이지 그냥. 통두려움 그치? 네가 그 아기로 살고 있는 거야. 네가 그 아기가 누군지 얘기해 줄게 지금부터. 그 굶어 죽은 조상이 있는데 그 애기가 너한테 알아달라고 온 거야. 근데 그게 엄마가 너를 낳고 혼수 상태로 있었지. 그러면 너는
엄마가 없어서 굶어 죽을까봐 두려웠어. 젖을 먹어야 되잖아. 본능적으로. 엄마를 잃는 두려움보다 그게 더 센 거야. 왜냐면 엄마는 네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죽어도 엄마는 네 몸에서 사는 거야. 대를 이어서. 왜 모든 동물이나 부모가 몸 던져서 자식을 지키는 줄 알아? 자기를 지키는 거야. 자기 몸은 죽어도 마음은 자식한테 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려움이었던 거야, 네가. 근데 그 두려움을 인식을 안 하고 그냥 엄마가 죽는 게 두렵고 보호받지 못하고 이 정도만 인식했던 거야. 그게 아니야. 엄마가 없으면 아기는, 깐난쟁이는 젖을 못 먹고 죽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 그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 두려움을 인정을 못했던 거야. 어마어마한 두려움. 태어나서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그냥 잠재의식이 바뀌었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리고 새엄마 착한 것도 있지만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새엄마도 너무 소중했어. 쟤는 새엄마도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엄마한테 잘하는데 어떤 새엄마가 싫어해? 보통은 새엄마라고 미워하고 안 따르니까 싫어하거든. 그래서 네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그 은숙이가 살았던 여자야. 근데 네가 그 여자를 열등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걔가 되게 애쓰면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야. 알겠냐가? 그 두려움 인정 안 하고 애썼던 거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 사랑받은 그 아기를 동시에 느끼면서 이게 버려져야 돼. 안 그러면 이게 허무함에 떨어질 수 있어. 그 아기가 올라와서 그 짐덩어리 아기가 그렇게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기위 부축받아서 왔으면 기위도 짐덩어리 다 올라왔지 너. 올라왔을 거야. 그 똥싸배기 짐덩어리 아기. 기위는 그래서 인식이 됐어? 남자 없이 아무것도 못하지. 남자 수발들이 천직으로 태어난 아기. 수발이요. 그치, 아가? 근데 그거 너무 수치스러워서 안 보고. 그치? 그랬던 아기. 딱 그게 올랐어. 어째 정화는? 아, 여자는 너무 열등해서 남자가 무조건 필요하고 남자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남자한테 집착하고 의존하고 싶어하는 열등한 여자. 그래? 신 남자를 신으로 올려놓고, 그치? 그냥 여자는 어차피 너무 열등하니까 반대성인 남자는 그냥 무어라고. 네. 그러면 지배하고 싶은 상욱이는 어떻게 지배하고 싶어? 일단 성으로 이제 모든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그 위에서 군림하고 내 뜻대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제 칼 상욱이 거기서 나온 거야. 칼 상욱이는 걔야 지금. 칼같이 쫙. 그래서 얘가 한때 헬스에 인기 있었잖아. 되게 열등이 여자들한테 인기 짱이었잖아. 그게 그걸 본 거야. 그 잠재지. 지배당하고 싶은 여자들은 다 좋아했더니 상욱이를. 어? 맞아, 그치. 그거를 같은 이제 동료 마스터 아기들한테 잘 못 써줬던 것 뿐이지. 근데 요새는 좀 쓸걸 그래도, 그치? 가만히 있어봐. 또 누구? 희정이는? 저도 정화랑 비슷한데, 남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책임 못 지니까 남자한테 사실 엄청 의존하고 싶어서 한율을 만들고, 그러니까 남자의 막 기분을 거슬릴까봐 엄청 눈치 보고 남자 뜻은 절대로 거슬릴 수 없는 여자가 사실 살았는데 저도 되게 반대로 살았어요. 현실에서 그 마음이 너무 싫으니까. 그렇지. 안 보려고, 그렇지? 수치 주고. 가만 있어봐. 우리 희정아기는 김혜 김씨인데 최정아기? 아, 모친께서 김혜 김씨. 모친의 영향으로. 자, 그러면 여자 중에선 지배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의식은 너무 지배당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의존적인 여자가 있는데 엄마 모습을 살면서 그게 너무 수치스러워서 결국엔 사실은 지배당하고 싶은 애인데 겉으로 이제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하는 너를 인정 못했지? 지배하는 너도. 그것도 너무 여자로는 수치스럽다고 느끼니까. 수치스럽다고 느끼니까. 지배당하는 너도 인정 못하고. 그러니까 지배당하는 것도 수치스러워서 못하고, 지배하는 거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섭다고 해서 저를 무섭다고 하면은 되게 한켠으로는 좋은 애도 있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여자로는 되게 열등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거, 그치? 근데 우리 아기는 공부되면 너는 지배자 쪽이야. 너는 그 정균이 파동이 나와.
조금씩. 예전에 정균이도 지배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고서 열등의 여자를 쓰더니 요즘 보니까 점점 이게 정균이 파동이 나오는 약간 이렇게 개살기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나오니까 지배자 쪽이지. 사실 초반에는 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덜 올라왔을 때는 남자분들이랑 되게 많이 싸우고 다녔어요. 왜냐면 네 여자 보기 싫어서 네 여자 올라오니까 자꾸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때 막 전투력이 올라와서 막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오니까 또 반대로 완전히 약자 여자가 돼가지고 말 못하고 남존 여비가 막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할 말은 하는 것 같아요. 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약간은 지배한 여자가 수치스럽고 집에 당하고 싶은 여자도 수치스럽고 둘 다 수치주는 마음이 있는 거. 둘 다 자유롭게 써야지 완전한 여자가 되는데 여자 중에서도 약간 지배자 쪽이지. 아니 지배자 쪽. 그리고 희정이는 지배자를 쓸 때 이렇게 써. 안 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집에 당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쓰는 그게 있어. 그러니까 쟤는 참 구조가 참 잘된 구조야. 왜냐면 일반인들이 당하는지 모르고 그래 좀 이렇게 그때 예의로 포장을 안 해도 그래. 저 은강하기도 그래. 저 예의로 포장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쓰는 그게 있지, 그치? 근데 황준하기는 대놓고 쓰다가 이제 당하고 본전을 못 찾는 쪽이고 황준하기는 가면서 집에 당하고 싶어 하고 싶어. 수행을 하면서 점점 당하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밖에서 살 때는 이제 되게 지배를 많이 하고 때때로 하고 그때 괴로웠잖아 근데. 네. 이제 지배 당하는 거에 대한 거 되게 수치랑 열등감이 많이 올라와서 그 느낌 자체를 되게 거부했었는데 여기 마음공부하면서 네. 지배 당할 때 그 즐거움, 그러니까 책임지는 거랑 이런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되게 의지할 수 있을 때 오는 그 즐거움과 행복함들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지배하는 즐거움도 이제 서서히 알게 돼. 부담 없이 지배하거든. 근데 뭘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러면서 지배도 제대로 못하고 지배 당하는 것도 수치스럽다 그랬던 거거든. 뭐야 그게 되고 있구만. 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지배 당하는 게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헤라 엄마랑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헤라 엄마가 되게 멋있는 모습으로 저희를 지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거기서 아 지배 당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거구나 하는 거를 좀 몸으로 많이 되게 막 저렇게 지배를 하는 저도 사실은 똑같이 저도 은근히 지배자를 쓰는 표현하자기 왜냐하면 표현하게 쓰면 얻어맞으니까 그렇지.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제 헤라 엄마가 멋있게 지배를 해주니까 지배하는 것도 멋있구나 그리고 지배 당할 때도 되게 막 행복하구나 이렇게 그걸 좀 많이 그게 뭐냐면 자기 지배하는 지배자를 인정을 해준 거와 수치 주고 미워하고 버린 사람 두렵다고 버린 사람의 차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지배하는 에고를 수치 주고 버리고 막 이런 사람이 지배하려고 그러면 상대가 수치를 느끼고 되게 두렵고 막 이래니까 거부하게 되지. 화가 나고.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아기들을 그래 하면은 사랑으로 하니까 행복한 거지. 보호받는 느낌이 딱 들고 안전한 느낌이 드는 거지. 또 마찬가지로 지배당하는 자기를 완전히 인정해야 나를 지배해줄 때 이렇게 챙겨주고 여러분이 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줄 때 내가 또 그걸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고 여러분이 또 그 행복이 있는 거야. 엄마를 막 갖고 놀 때 행복하잖아. 막 해줄 때. 그러니까 아까 춤출 때도 나를 막 이렇게 하고. 근데 효정이는 뭐냐면 집에 당할 때도 막 반항 이게 온몸에 간절히 이렇게 뻣뻣해. 엄청 뻣뻣해. 그러니까 머리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반항을 하더니 집에 하려는데도 그 지배가 아니지. 개살기로 밀어붙여. 막 이렇게 계속 막 돌진. 그 영상을 보면 알 거야. 막 그게 어떤 느낌이지? 현지야? 씹어먹을지. 막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살기로. 그러니까 그걸 인정 안 해줬을 때는 상대가 지배 당해도 괴롭고 지배해도 괴롭고 이게 재미를 못 느끼는 거야. 재미를 느껴야 되는데. 행복하고 재미를 느낄 때 그게 카리스마고 그걸 못 느낄 때 수치야. 불행하고 괴로울 때. 그거를 쓰는 묘미가 있지. 세상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자 남자를 쓰게 되는 게 아주. 그게 그 과정이 지난 한겨, 험난 한겨. 그 완전히 다 쓰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지. 자, 더 발표하고 싶은 사람 없어? 나는 어제 이런 여자가 올랐다. 보영이는 어땠어? 어제. 되게 수치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많이 올라왔었어요. 약자. 네.
약자 인정 못해서 그렇게 올라왔구나. 혜진이는 어땠어? 저는 그 남자한테 완전 밟힌 수치 당한 네,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배 당하고 지배하는 걸 또 들으니까 저는 그 남자한테 지배를 받고 싶어서 남자를 만나는데 항상 자꾸 지배를 하게 되고 그게 표정이 표정이네 표정이 여기서 일할 때도 몸생 같은 것도 제가 리드를 하는 게 더 편하고 지배 너무 두려워서 지배를 못 당하는 거야.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지배 당해줘야 편한데. 당해줘야 진짜 지배를 또 할 수 있거든. 응? 응.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지배할 때, 남편 지배할 때 귀엽게 딱 여보 이거 좀 해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야 남자가 이제 행복하게 해주는데 저 개살기로 지배하면 화가 나지. 남자가 이게 가정을 무시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지. 그게 니 그런겨. 그게 본질을 못 찾는겨. 그러니까 혜진이 보면 다 해주고 본질 못 찾는. 니는 엄마 그렇지? 네, 엄마. 그래요. 그게 그거요. 효정이도 그런 거. 효정이는 하긴 남자가 그래. 다 해주고 본질 못 찾겠다, 너. 네? 남자 쪽에서. 아, 예, 남자 쪽에서 다 다 해주고 본질을 못 찾는. 남자가 본질을 못 찾는. 그걸 못 찾지.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어, 남자가 본질을 못 찾으니까 어딘가 뭔가 내놓으라고 하겠지? 응. 그래서 네 제부가 들어와 살잖아 집에. 응? 어? 그걸 본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티타임 시간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그 여성 남성 성의 아주 근본 밑바닥 뿌리예요. 그걸 재밌게 누리고 살아야 되고 어떤 게 위에고 아래가 아니거든. 난 여러분한테 지배 당할 때가 사실 더 재밌고 좋아. 그래서 나는 늙어서 여러분이 다 잘하면 난 다 맡기고 여러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누구도 멋있을 것 같아. 어, 아름답지. 행복하지, 그게. 쟤는 얼마나 듬직한 그 자식을 보고 사는 그런 부모는 행복한 거야. 자랑하고 다니고, 그렇지? 어, 되게 행복한 거. 그렇게 키우려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잘 인정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수치당할까 두려움이 지금 다 뜬 거예요. 어제 그 열등이들을 다 봤잖아. 인정 못한 여자, 남자 수치를 봐서. 지금 수치당할까 봐 다 두려움이 올라왔는데 그걸 보는 게 또 너무 아프고 두렵고 힘드니까. 살기로다. 살기도 막 뜨고 오늘 보니까. 그래. 그걸 좀 더 청산하고 이렇게 합시다.